OSEN 최인애 기자 원래부터 형이 목표였는데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로서는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다. 2년차 투수 박세진에게 올 시즌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박세진은 지난해 7경기에 등판해 21이닝을 던지며 2패, 평균 자책점 5.14를 기록했다. 1년차 투수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선보였다. 하지만 올해 4경기 등판해 11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2패, 평균 자책점 9.53에 그쳤다. 5월 한 차례 등판했으나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9월 확장 엔트리 때 1군을 다시 밟았다. 시작은 좋았다. 박세진은 9월 5일 넥센전에 선발 등판, 3과 3분의 2이닝 2피 안타 2볼넷 6탈 3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김진욱 감독은 당분간 박세진에게 선발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공언했으나 이후 두 경기서 6과 3분의 2이닝 소화, 13피 안타 11실점으로 무너졌다. 여기까지가 박세진의 이번 시즌이었다. 아쉬움이 짙은 만큼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한 달간 구슬땀을 흘렸다. 박세진은 기복을 줄이는 게 목표였다.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 내 공을 던져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은 하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박세진은 하지만 35일에 마무리 캠프를 아쉽다고 돌아봤다. 그는 더 좋아질 수 있었다며 입맛을 타셨다. 하지만 이는 박세진만의 생각이었다. 김진욱 감독을 비롯해 가득염, 류태현 투수 코치는 입을 모아 박세진이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칭찬했다. 박세진이 염려하던 들쭉날쭉한 모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그가 2년간 경험한 1군은 부족함 투성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위기는 온다. 그 위기를 넘겨야 했는데 힘이 부족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나는 위기를 막아내면 흥이 올라 끝탄력으로 쭉 가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위기를 못 넘기면 고꾸라진다. 고등학교 때보다 구위가 떨어지며 자신감이 하락했다고 아쉬워했다. 그가 꼽은 구위 하락 원인은 체력 저하와 체중 증가였다. 박세진은 이번 캠프 다이어트조에 편성되어 구슬땀을 흘렸다. 4kg 가까이 체중을 빼며 군살을 없앴고 근육량을 늘렸다. 매일 오후 훈련을 마치고 해변가를 뛰는 등 남들 쉴 때 체중과 전쟁을 선언했다. 그의 이듬해 목표는 풀타임 투수. 박세진은 목표는 개막 엔트리 포함돼 풀타임 시즌을 치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2월부터 형과 대구에서 훈련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세진의 친형은 잘 알려졌듯 박세용이다. 박세용은 올 시즌 평균 자책점 타이틀을 두고 경쟁하는 등 28경기 등판에 12승 6패, 평균 자책점 3.68을 기록했다. 인터뷰 중 형 이야기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다. 하지만 박세진은 오히려 동기부여가 된다. 내가 형을 제끼는 게 목표인데 형이 점점 높아지지 않나. 내 목표가 점점 상향되는 것이다라며 회개 있게 말했다.